100% 소고기 패티가 야채들과 어우러져 매콤한 맛을 내니까 여행대행가 다니엘입니다. 제주도를 가기 위해 청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왕복 모두 티웨이 항공을 이용했어요. 요즘 국내선 항공사들이 많아졌는데 저는 티웨이를 보통 이용하게 되더군요. 오랜만에 보는 기내 잡지가 왜 그렇게 반갑던지. 놀라지 마세요. 접니다. 지난 영상에 제 녹음 목소리에 대한 댓글이 올라왔더군요. 껄껄껄 웃기도 하면서 해보라고 하시던데 노력해보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주공항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하니 제주도가 적힌 이쁜 손소독제를 두 개씩 주시더군요. 아주 잘 썼습니다. 정신을 차려봤더니 배가 고파요. 오늘의 목적지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휘츠버거로도 휘즈버거로도 모두 검색이 되는 햄버거집입니다. 애월과 공항북은 노형 두 군데 위치해 있고요. 블로거들에게는 애월이 유명했지만 저는 공항과 가까운 노형점을 이용했습니다. 겉모습부터 이국적인 모습입니다. 제주가 원래 이국적인 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잘 어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익스테리어와 간판이 단조롭지만 조화를 잘 이룹니다. 이 매장의 심볼인 것 같은 눈동자가 귀엽습니다. 주방이 뻥 뚫린 실내는 아주 깔끔했고요. 좁지도 넓지도 않은 매장이 인상적이었어요. 매장 한켠에는 휘즈버거의 캐릭터가 들어간 굿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메뉴는 크게 버거, 튀김, 음료 등으로 나뉘는데 저는 매장 직원분께 여쭤보고 시그니처인 아메리칸 버거와 휘즈버거를 주문했습니다. 생각보다 버거가 크지 않아서 남자들 기준 두 개 정도는 먹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제주 수제버거에 어울리는 땅콩 쉐이크는 못 참죠. 이게 아메리칸 버거, 이게 휘즈버거입니다. 음식이 나왔으니 일단 먹어봐야죠. 원래 햄버거는 이렇게 칼질해서 먹는 거잖아요. 농담이고요. 100% 소고기 패티가 들어간 수제버거라고 해서 공손하게 잘라 먹어봤습니다. 아메리칸 버거에는 아메리칸 치즈와 튀긴 나초 그리고 치폴레 소스가 들어가고요. 피즈버거에는 스위스 치즈와 구운 파프리카 그리고 휘즈 소스가 들어가는데 아메리칸 버거는 약간 매콤하고요. 휘즈버거는 상대적으로 기름지게 느껴졌습니다. 이때 버거와 같이 나오는 할라피뇨를 한입하면 아 개운하네요. 저는 햄버거를 좋아해서 그런지 두 가지 다 맛있었습니다만 다음에 다시 먹게 되면 아메리칸 버거를 먹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버거와 함께 마시는 땅콩 쉐이크 이건 드셔보신 분만 아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여행대행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안녕.